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9개월여 앞두고 피겨 여왕 김연아와 빙속 여제 이상화 등 한국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이 워크숍을 열고 각오를 다졌습니다.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서울 정릉동 북한산 탐방교육센터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,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 올림픽을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도핑, 선수 권익 등을 교육했습니다. 김연아와 이상화, 모태범 등 대표 선수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들었는데요. 이상화 선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. 매년 해왔던 올림픽이지만 그래도 다른 시합보다는 굉장히 큰 대회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 이제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고 싶고, 이제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